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라는 조금 이제 웃긴 강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뭐 좋은 선생입니다.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추어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죠.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에 값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선생님은 기초에 대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내가 입시를 해야 되는 학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취미로 내가 빨리 한 곡을 연주하고 빨리 이 색소폰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취미의 한 어떠한 부분으로서 빨리 내가 이걸 하고 싶다면 그거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기초 제일 좋은 시간은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근데 그게 6개월이 넘어가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열심히 학생이 따라왔을 경우에요. 이거는 3개월이 열심히 안 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돼도 기초가 안 잡혀요. 열심히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했다는 기준으로 3개월이면 기초는 어느 정도로 소리 낼 수 있는 잡힙니다. 기초를 완벽하게 잡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3개월 정도면 기초를 확실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주곡들도 많이 하면서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약 7개월 좀 됐었을 때는 내가 연주곡을 보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7개월쯤부터 한 10개월까지는, 한 또 3개월 동안까지는 뭐 비브라토도 배울 수 있고요. 다양한 연주곡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 제 생각인데 색소폰을요 아마추어가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만들 수 있다. 그냥 내가 연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소리 내고 이쁜 소리 내고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1년이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해서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많아요. 1년 열심히 하면 1년 안 걸려요. 그 이상 배우고 싶다 그것은 엄청 배울 게 많죠. 엄청 배울 게 많습니다. 왜 배울 게 많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좀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시간이 무한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연주를 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색소폰 좀 저 사람 조금 불 줄 아네 라고 하는 그거를 1년을 잡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넘어가고 계속 그거를 웨이팅하고 일주일 잊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이 열심히 안 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쵸? 학생이 열심히 안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오라 할 때 안 오면 계속 미루고, 게으르고, 이러면 당연히 기초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기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는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수업을 해본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누구나 다 된다 막 그런 말씀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꾀를 부리고 게으르고 계속 핑계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끌어주고 학생이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죠? 더 쉽게 가르쳐주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시다면 정말 행복하신 분인 거고요. 내가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때려차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께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더 열정을 보인다면 그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지금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러한 또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배우신다면 정말 제대로 배우실 수 있고 함께 동행하는 스승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시기를 네, 여러분들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